건국전쟁 영화가 흥행하면서 기적의 시작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느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 영화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두 영화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영화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게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예. 일단 공통점부터 먼저 해서 좀 알려주시죠. 공통점은 이제 소재를 같은 뭐 소재 그쵸, 주제를 그쵸. 다뤘다는 게 물론 그렇죠. 공통점이고, 예.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제 거를 완성하고, 제가 김덕영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지만, 네. 제가 제 작품을 완성하고 공개하기 전에는 일부러 안 만났어요. 혹시 서로의 작품에 이제 영향이 될까봐 안 만났다가 이제 이분이 시사회를 용산에서 하신다고 할때 네. 연락을 그때 처음 했어요. 처음 해서 보고 싶다. 네. 축하드린다고 보고 싶다고 해갖고 이제 가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공통점 하나가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가 있는데 배경음악을 두 곡을 똑같이 썼더라고요, 저랑. 배경음악. 오. 야, 와, 이게 어떻게 보면 Amazing Grace랑 Old 예. Lang Syne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지만 서로 다른 순서로 위치에 들어가 있지만 네. 똑같은 그 음악이 들어가서 아유, 전혀 합의되지 않은 그쵸. 건데. 예. 그런 게 이제 여담으로 뭐좀 음악에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직접 깔았으니까 알죠. 네. 어떤 음악이 그 공통적으로 두 개의 음악이 들어가 있고 네. 이제 서로 나누는 어떤 소재 같은 거는 비슷해요. 뭐뭐 그 농지개혁이랑 뭐 어떤 경제 발전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초석을 다진 것 뭐 그런 거는 이제 다루는 건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이제 자료 화면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자료 화면을 좀 최소화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아니면 같이 생활했거나 같이 큰일을 했거나 악수를 해봤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출연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 주변인들이 직접 출연을 하시는 거죠. 백승엽 장군님도 그러니까 딱 자기 그렇고. 목격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게 좀큰 목격하죠. 차이예요. 공중전쟁에서는 그 사후에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말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아셨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랐어요. 네. 뭐 정확히는 몰랐고, 저희는 이제 작년 10월에 네. 개봉을 이미 이제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 말고도 뭐 다른 팀몇 군데서 이승만 작품을 만들고 있다 뭐 그런 건 이제 들었죠. 이제 그중에 하나가 뭐 외교 뭐 독립외교 33년인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시사회 하는 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뭐 여기저기서 준비를 한다, 갑자기 준비를 한다, 그런 이제 소식은 들었죠. 정확히는 몰랐어요. 좀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예. 막상 이제 이번에 이제 김덕영 감독님 영화는 보시고 나서 네, 그런 공통점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 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예. 그럼 관객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와닿을 만한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객들 그러니까 입장. 아무래도 이제 그분 이승만 대통령님을 옆에서 본 분이 네. 직접 본 분이 말씀하시는 게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연기력이 뛰어나신 네. 임동진 배우님이 또 역할을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보신 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뭐큰 예산이 들은 것 같진 않지만 임동진 그 배우님의 그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끌고 가신다, 몰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약간 좀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도 같이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더 많은 몰입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예. 많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국전쟁도 보고 많이 우시는데, 그 네. 느낌은 이런 좀,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아 저기 축구 네. 저기 대회 있었잖아요. 네. 아시안컵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팀이 호주 팀을 이겼을 때, 네.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기고 뭐 네. 감동에 벅차서 뭐 눈물도 흘리고 할수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류의 눈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랑 네. 저희 작품은 좀 연민. 네. 아,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가 저렇게 저렇게 좀 외롭게 보내드렸구나. 그런 데 대한 반성, 뭐좀 연민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작품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두 작품이. 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인데 다행이죠. 예.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네, 맞습니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직접 출연한 바에 따르면 네. 제가 느낌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떠신지 한번 들어봐 네. 주십시오. 그 건국전쟁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왜 이 건국 전쟁인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그래서 건국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 반면 지금 기적의 시작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약간 그런 면모를 좀 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근데 그렇게 보셨으면은 그렇게 보셨을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위대한 업적은 해방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독립에도 기여를 하시고 또 카이로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우리나라 독립이 언급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만 언급된 게 아니고 일본이 점령했던 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후 처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서 또 거기 이제 카이로 회담에 그 참석한 그 나라들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야 하고 말을 했으면 명확한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추정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만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하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쵸, 그쵸. 아마 그 영향으로 카이로 회담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었을 거다. 이게 추정이거든요.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연합국이 이기진 못했으면 우리는 이승만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그쵸. 그분은 뭐 하와이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의 영향을 제일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제 해방 이후 그래서 이제 6.25도 승리로 이끌고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이거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초점을 둬가지고 분량상으로도 거기가 많고 독립운동은 잠깐 언급됩니다. 제가 출연한 부분이 거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포커스는 그쪽에 맞을 수밖에 없죠. 네, 당시 국제정치학적인 의미로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드로 윌슨이 이제 민족자결주의를 제창을 한 이유도 배경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자기들의 이제 뭐 나라의 국토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는 식민지로 이제 승부를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모든 나라들이 안정화가 돼야지 이 국제적인 이제 경제적으로 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자신들이 물건을 많이 팔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걸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없애는 방향 쪽으로 가고자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흐름 국제 정세에 대한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했더라면 여기에 발을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 이 무장투쟁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것도 조선은 야만적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잘 살려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살려오는 그 신뢰 과정 속에서 미국 대통령 뭐 루즈벨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통령들과 이제 신뢰를 갖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으면서 이 나라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끌고 왔던데 이런 수많은 업적들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보기 편하고 그리고 또 일종의 좀 충격요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렇게 좀 연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의도를 하시는 데에는 저는 감히 좀 추측을 해본 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충격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뇌리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건국전쟁의 흥행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오늘 목요일부터 이제 전국 상영이 시작되는 기적의 시작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예매할 때 같이 알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알리는 와중이었잖아요. 같이 알리시면 되고 표를 보내시는 와중에 같이 보내시면 되고 감독님께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지금 건립 그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재단에다가 지금은 거기다가 월에 10,000원 월 10,000원 정기 후원 이상이나 아니면은 1회 100,000원 이상 일시 후원을 할 경우에 건국전쟁 티켓을 두 장을 이렇게 그분에게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예요. 재단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나서야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리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나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때 제대로 알리고 그쵸. 이게 또 총선의 승리로 이어져서
또 그 총선의 승리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보답으로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게 입법적으로도 예, 네. 또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또 나라를 그래서 이제 이 뿌리부터 바로 잡고 가는 우리가 늘 이제 어딘가 붕 떠 있어서 이 위에가 약간 부초처럼 그죠? 네. 예, 이렇게 그쵸. 좀 자라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뿌리를 제대로 받게 만드는 이렇게 위대한 감독들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저희 저 권 감독님 보시면 나이가 젊다는 부분이 진짜 정말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올해가 이제 40대 중반이시죠? 네, 예, 45세죠. 예, 만으로. 예. 지금 이렇게 만드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응원, 예, 진짜.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저도 지금 잭님도 이렇게 또 후원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는데 예, 이렇게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네, 이런 권순동 감독님 같은 분들 예, 많이 기억해 주시고 뒤에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나설게요. 자 끝으로 네, 감독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네. 길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네. 카메라는 가운데 있고요. 네. 드리는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그 또 뭐 반복되는 거기도 한데 상관이 없어요. 네. 정말 그 개봉 그 주간에 성적이 향패를 향후에 그 성패를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뭐 거리적으로 불편한 위치에 극장이 있더라도 좀 이번 주에는 이번 주 주말 특히 주말에는 좀 많이 극장에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상영관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네. 지금 당장에 저희 동네 안 생겼다. 그럼 네. 제가 이제 명준 씨 그쪽 동네에서는 상영하던데 네. 내가 지금 영화표 보내줄 테니까 우리 동네 상영하게 되면 나한테 일단 다시 예매해 보내줘. 놓고 가서 보라고 하는 거죠.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상영관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기쁜데 동시에 또 이것을 지금 적기에 잡아내지 못하면은 이 상영 기회를 또 잃게 된다는 부담감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 인력이나 아니면 또 작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앞선다고 하네요. 좋은 일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런 감독의 애환도 같이 들어볼 수 있었던 오늘인데요. 예,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크랭크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크랭크업이라나요? 네. 예, 크랭크업으로서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만들어냈을 때 이미 네. 감독님의 역할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네, 우파 시민들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 네, 오는 22일 당장 내일 모레 글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CGV에서 전국 대개봉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네. 이게 지금 몇 개 극장에서 산발적으로 네. 오늘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필름 포럼도 있고 또 시네큐라고 네. 시네큐 신도림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먼저 가서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22일 날 전국에 이제 대대적으로 개봉을 한다는 거고요. 예. 네. 그 산발적으로 네. 지금 하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 연약한 마징가님께서 어쩜 세 분 다 훈남이세요라고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네. 적혀 있는 I will stay here 이거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전쟁 통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각자 해석을 하세요. 이게 네. 무슨 뜻일까? 네. 한국에 있고 싶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어디서 나왔냐면 네. 또 6.25가 터지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의 측근과 네. 또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네. 일단 좀 피신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두고 못 떠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한테는 주로 이제 영어로 하셨으니까 네. 그때 이제 I will stay here 이렇게 하셨죠. 벌써 포스터부터가 이 네. 런승만이라고 모함을 하는 좌파들에게 아주 대놓고 그냥 그쵸. 치고 시작하는 네,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 네. 비겁하게 김일성처럼 도망가고 네. 막 그런 만주로 도망갔잖아요. 네.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네요. 네. 자, 2월 20일부터 전국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기적의 시작,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권순도 감독님 모시고 한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저희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네, 네. 언제든지 자주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시면 정말 예매가 절실하고 네.
저희는 사실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미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해왔고 네. 한번 모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후관리 감독님께서는 저 개인번호 아시니까 네. 예, 저한테 뭐 따로 부탁하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네, 권순도 감독에 대한 내 응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벽에는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내일 오후 3시에는 류석춘 교수와 함께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게 될 겁니다. 네, 계속 지속적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